1592년 1월 1일 맑음 새벽에 아우 우신과 조카 봉 맏아들 회가 와서 이야기했다. 다만 어머니를 떠나 두해나 남쪽에서 설을 보내니 간절한 슬픔을 가눌 수 없다. 병마 절도사 이광의 군관 이경신이 병사의 편지와 설 선물 그리고 긴 화살 짧은 화살 등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 1592년 1월 3일 맑음 동원에 나가 별방군을 점검하고 각 관포에 공문을 작성하여 보냈다. 1592년 1월 4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문을 보았다. 1592년 1월 7일 아침에는 맑다가 늦게부터 눈과 비가 종일 번갈아 내렸다. 조카 봉이 아산으로 갔다.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받들고 갈 남원 유생이 들어왔다. 1592년 1월 12일 구준비가 개지 않았다. 식사 후에 객사 동원에 나갔다. 전라 좌수영 및 각 포구 관리들에게 우등을 뽑기 위해 활쏘기를 시험했다. 1592년 1월 14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물을 본 뒤에 활을 쏘았다. 1592년 1월 15일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새벽에 임금의 위패에 절을 올렸다. 1592년 1월 16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물을 보았다. 각 관하의 벼슬아치들과 아전 등이 인사하러 왔다. 방답의 병선 군관과 아전들이 병선을 수리하지 않았기에 곤장을 쳤다. 부수사와 임시관리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니 해괴함을 참지 못하겠다. 자기 한몸 살찌울 일만 하고 이와 같이 돌보지 않으니 앞날의 일을 알만하다. 성 밑에 사는 지역 출신의 병사 박몽세는 석수로서 선생원의 쇠석을 뜨는 곳에 갔다가 온 이웃의 개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쳤으므로 곤장 80대를 쳤다. 1592년 1월 19일 맑음 동원에서 공물을 본 뒤에 각 군대를 점검했다. 1592년 1월 30일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초여름같이 따뜻했다. 동원에 나가 공물을 본 뒤 활을 쏘았다. 1592년 2월 1일 새벽에 임금의 위패를 향해 절을 올렸다. 안개비가 잠깐 뿌리다가 늦게 갰다. 배를 대는 선창으로 나가 쓸만한 판자를 점검하여 고르는데 때마침 수장 안에 작은 물고기가 구름처럼 몰려들기에 그 물을 쳐서 2천여 마리를 잡았다. 장관이었다. 그대로 전선 위에 앉아서 술을 마셨고 부사 이몽구와 함께 새봄의 경치를 바라보았다. 1592년 2월 3일 맑음 새벽에 부수사 이몽구가 각 포구의 손상을 조사하기 위해 배를 타고 나갔다. 공물을 마친 뒤에 활을 쏘았다. 탐나 사람이 자녀 6명을 데리고 도망쳐 나와 그 모도에 배를 대었는데 방답 순환선이 붙잡아서 데려왔다. 그래서 죄인의 진술을 받고 순천으로 보내어 가두라고 공문을 써보냈다.
1592년 2월 5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본 뒤에 활 18순을 쏘았다. 1592년 2월 8일 맑았지만 또 바람이 크게 불었다.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보았다. 이날 거북선에 쓸 돛배 29필을 받았다. 정오에 활을 쏘았다. 조일입과 변전서가 우열을 겨루었는데 조일입이 이기지 못했다. 부수사 이몽구가 방답에서 돌아왔는데 방답 첨사가 진심으로 방비한 일을 매우 칭찬했다. 동원뜰에 등불을 걸 수 있는 석조화대를 세웠다. 1592년 2월 10일 안개비가 오면서 개다 흐렸다 했다.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보았다. 김인문이 가명에서 돌아왔다. 순찰사 이광의 편지를 보니 통역관들이 뇌물을 많이 받고 명나라에 무고하여 군사를 청하는 일까지 했다. 그뿐 아니라 명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본과 더불어 딴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하였으니 그 흉포하고 폐악한 짓은 참으로 말할 가치조차 없다. 통역관들은 이미 잡아 가두었다고 한다. 해괴하고 분통함을 참을 수 없다. 1592년 2월 11일 맑음. 식사를 한 뒤에 배 위에 나가 새로 뽑은 군사들의 수를 점검했다. 1592년 2월 12일 맑고 바람도 고요하다. 식사를 한 뒤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보았다. 전남 여수에 있는 해운대로 자리를 옮겨 활을 쏘았다. 꽁사냥을 구경하느라 매우 조용히 하다가 군관들은 모두 일어나 춤을 추고 조일입이 절구실을 읊었다. 저녁이 되어서 돌아왔다. 1592년 2월 13일 맑음. 전라 우수사 이역기의 군관이 왔기에 화살대 큰 것 중간 것 100개와 쇠 50근을 보냈다. 1592년 2월 14일 맑음. 아산의 어머니께 문안하려고 나장 두 명을 보냈다. 1592년 2월 15일 비바람이 크게 쳤다.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보았다. 석공들이 새로 쌓은 포구의 해자 구덩이가 많이 무너졌기에 이들을 처벌하고 다시 쌓게 했다. 1592년 2월 16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본 뒤에 활 육순을 쏘았다. 새로 들어온 군사와 임무를 마친 군사들을 검열했다. 1592년 2월 17일 맑음. 나라의 제삿날 세종의 제사라 출근하지 않았다. 1592년 2월 19일 맑음. 순찰을 떠나 여수 화양의 감목관에게 가니 순천부사 권준이 그 아우를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기생도 왔다. 비 온 뒤 산꽃이 활짝 피었는데 빼어난 경치를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저물역에 여수 이몽리에 가서 배를 타고 고흥 여우리에 이르니 영주 현감 배웅닉과 여도만호가 나와서 맞았다. 방비를 검열하였다. 1592년 2월 20일 맑음. 아침에 각가지 방비와 전선을 점검해 보니 모두 새로 만든 것이고 무기도 완전한 것이 적었다. 늦게 출발하여 고흥에 이르니 좌우로 핀 산꽃과 교회에 자란 봄풀이
그림과 같았다. 옛날에 있었다던 영주도 이런 경치가 아니었을까. 1592년 2월 21일 맑음. 공물을 본 뒤에 자리를 베풀고 화를 쏘았다. 조방장 정걸이 와서 만나고 황숙도도 와서 함께 취했다. 배수립도 나와 함께 술잔을 나누니 매우 즐거웠다.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다. 신홍원에게 술을 걸러 전날 심부름하던 삼반 하인들에게 나누어 먹이도록 했다. 1592년 2월 22일 아침에 공물을 본 후 녹도로 가는데 황숙도도 같이 갔다. 먼저 흥양 전선소에 이르러 배와 기구를 직접 점검하고 그 길로 녹도로 갔다. 곧장 새로 쌓은 봉두 문루 위에 올라가 보니 경치의 빼어남이 경내에서 최고였다. 녹두만호 정운에 극진한 마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흥양 현감 배홍립과 능성 현령 황숙도 녹두만호 정운과 함께 취하도록 마시고 대포 쏘는 것도 구경하느라 촛불을 한참 동안 밝히고서야 헤어졌다. 1592년 2월 25일 흐림. 여러가지 전쟁 준비에 결함이 많아 군관과 아전들을 처벌하고 첨사는 잡아들였다. 방비가 다섯 포구 가운데 가장 하위인데도 순찰사에 포상하는 장계 때문에 그 죄상을 조사하지 못했으니 우스운 일이다. 1592년 3월 1일 임금의 위패를 향해 절을 올렸다. 식사 후 별군과 정규군을 점검하고 임무를 마친 군은 점검하고서 내보냈다. 공무를 마친 뒤에 활 10순을 쏘았다. 1592년 3월 2일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나라 제삿날 정경화후 윤씨의 제사라 출근하지 않았다. 승려군 100명이 돌을 주었다. 1592년 3월 4일 맑음. 아침에 조이립을 전별하고 객사 대청에 나가 공물을 본 뒤 서문의 해자 구덩이와 성벽을 더 올려 쌓는 곳을 순시했다. 승려군들이 돌을 줍는 일을 성실히 하지 않아 우두머리 승려에게 곤장을 쳤다. 아산의 문안 갔던 나장이 들어왔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매우 다행이다. 1592년 3월 5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물을 보았다. 군관들이 활을 쏘았다. 저녁에 서울에 갔던 진무가 돌아왔다. 좌의정 유성룡의 편지와 증손 전수 박략이라는 책을 보내왔다. 이 책을 보니 수정과 육전, 화공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일일이 설명했는데 참으로 망고에 뛰어난 이론이다. 1592년 3월 6일 맑음. 아침 식사를 한 후 병기를 점검하니 활, 갑옷, 투구, 화살통, 환도가 대부분 깨지고 훼손되어 제 모양을 이루고 있지 못한 것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아전, 궁장, 감구 등을 처벌하였다. 1592년 3월 20일 비가 크게 내렸다. 늦게 동원에 나가 공물을 보고 각 방의 회계를 살폈다. 순천 부사가 수색하는 일을
기한에 미치지 못했기에 대장, 아전, 도운도 등을 추궁하여 꾸짖었다. 사도첨사 김한에게도 만남을 약속한 일로 공문을 보냈는데 혼자서 수색했다고 했다. 또 반나절 동안에 내나로도, 외나로도와 대평도, 소평도를 수색하여 그날로 포구에 돌아왔다고 하니 이 일은 너무도 거짓된 것이다. 이를 조사할 일로 흥양형과 사도진에 공문을 보냈다. 몸이 매우 불편하여 일찍 들어왔다. 1592년 3월 21일 맑음. 몸이 불편하여 아침 내내 누워 앓다가 늦게야 동원에 나가 공물을 보았다. 1592년 3월 23일 아침에는 흐리다가 저녁에 맑았다. 식후에 동원에서 공물을 보았다. 보성에서 보내올 판자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에 아전에게 다시 공문을 보내어 담당자를 수색하여 잡아들이게 하였다. 순천에서 사환으로 온 소국진에게 곤장 80대를 쳤다. 순찰사가 편지를 보내어 발포 만호는 군사를 거느릴 만한 재목이 못되므로 조치하겠다고 하므로 아직 교체하지 말고 그대로 유임하여 방비하도록 하라고 답장을 보냈다. 1592년 3월 24일 나라 제삿날 소은왕후 심씨의 제사라 출근하지 않았다. 전라 부수사 이문구가 수색하고 무사히 돌아왔다. 송이립이 순찰사 이광과 도사의 답장을 함께 가져왔다. 순찰사의 편지 가운데 영남 관찰사 김수가 보낸 편지에는 스시마 도주의 문서에 일찍이 배 한 척을 내어 보냈는데 만약 귀국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바람에 부서진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말이 매우 음흉하고도 거짓이다. 동네에서 바라다 보이는 바다인데 그럴 리가 만무하다. 말을 그와 같이 꾸며대니 그 간사함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했다. 1592년 3월 26일 맑음. 부수사 이문구와 송이립이 남해로 갔다. 늦게 동원에 나가 공물을 본 뒤에 활 15순을 쏘았다. 1592년 3월 27일 맑고 바람도 없었다. 일찍 아침밥을 먹은 뒤 배를 타고 소포에 갔다. 쇠사슬을 가로질러 설치하는 것을 감독하고 종일 기둥나무 세우는 것을 보았다. 거북선에서 대포 쏘는 것도 시험했다. 1592년 3월 29일 맑음. 나라 제삿날 정희왕후 윤씨의 제사라 출근하지 않았다. 아산으로 문안 보냈던 나장이 돌아왔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1592년 4월 1일 흐림. 새벽에 왕의 위패를 향해 절을 올렸다. 공물을 본 뒤에 활 15순을 쏘았다. 별조방을 점검했다. 1592년 4월 2일 맑음. 식사 후에 몸이 몹시 불편하더니 점점 통증이 심해졌다. 종일 밤새도록 신음했다. 1592년 4월 3일 맑음. 기운이 빠져 어지럽고 밤새도록 고통스러웠다. 1592년 4월 4일 맑음. 아침에 비로소 통증이 조금 그친 것 같았다.
1592년 4월 8일 흐리나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에 어머니께 보낼 물건을 쌌다. 늦게 여필이 떠나갔다. 홀로 객창 아래 앉았으니 온갖 생각이 들었다. 1592년 4월 11일 아침에 흐리더니 늦게 갰다. 공물을 본 뒤에 화를 쏘았다. 순찰사 이광의 편지와 별도로 적은 것을 군관이 가져왔다. 비로소 배도슬 만들었다. 1592년 4월 12일 맑음. 식후에 배를 타고 거북선에 지자포, 현자포를 쏘았다. 순찰사의 군관이 살펴보고 갔다. 정오에 동원으로 옮겨 앉아 활 10순을 쏘았다. 1592년 4월 14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물을 본 뒤에 활 10순을 쏘았다. 1592년 4월 15일 맑음. 나라 제삿날 공해왕후 한씨의 제사라 출근하지 않았다. 순찰사 이광에게 보낼 답장과 별록을 써서 곧바로 역조를 시켜 달려보냈다. 해질 무렵에 영남 우수사 원균이 보낸 통첩에 외선 90여 척이 와서 부산 앞 절영도에 정박했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또 공문이 왔는데 외적 350여 척이 이미 부산포 건너편에 도착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즉각 장계를 보내고 순찰사 이광, 병마사 최원, 전라우수사 이역기에게 공문을 보냈다. 영남 관찰사 김수의 공문도 왔는데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이었다. 1592년 4월 16일 밤 10시경에 영남 우수사 원균의 공문이 왔는데 부산의 지휘 군영이 이미 함락되었다고 하였다. 분하고 원통함을 참을 수 없다. 즉시 장계를 올리고 영남 전라 충청에 공문을 보냈다.